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. 임성근만 쏙 빠졌습니다.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나섰다.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한다.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비어폰이 아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.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.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?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.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까? 대통령만일까?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, 국방부 차관이, 군사보좌관이,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이, 공직기강 비서관이,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회수해왔습니다. 그럴 때 국민은 다 알았습니다. 대통령이 왜 저러지? 임성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? 왜 임성근을 저렇게 구하려고 하지? 왜 그러지?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러지?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?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? 임성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나? 도대체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? 02-800-700-7070으로 전화가 온 이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움직입니다. 02-800-7070 번호는 뭐죠?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번호를 구글에 다 찾아봤더니 02-800-7070은 없어요. 그런데 800-7070으로 전화가 왔어요. 그럼 대통령 비서실이냐 안보실이냐 물었더니 안보실장도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전화 대통령이 했을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? 그때 의심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. 우리 임성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다른 사람 6명도 죄가 없잖아요.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그런 소대장은 어떻게 합니까?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임성근만 빠지고 그들 다 송치됐어요.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?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를 지켜줬어야죠. 안전하게 했어야죠.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. 왜 구명조끼 안 입힌 채로 거기 넣느냐?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났어요. 내 아들이 임성근의 소나기에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? 임성근은 그 와중에도 군인은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헛소리 망발을 찍찍 해댔는데 그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감싸고 돌죠? 그런데 끝내는 경찰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쏙 뺐어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.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입니다. 경북경찰청장 수사 대상이고요. 그리고 이첩된 기록 접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회수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. 대통령이 나라 지켜라. 그런데 나라는 안 지키고 임성근 하나를 지킵니까?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 새끼 군에 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? 그리고는 이 국회에서 그걸 또 방어합니까?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.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.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박정훈 대통령 대령이 수사권이 없습니까?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습니까? 자, 내가 오늘 체크해 줄게요. 군사법원법 228조 읽어보세요. 범인,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. 1항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뭘 수사권이 없어요. 자, 2항 봐요.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이에요.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다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로 이첩한다. 자,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뜨끔뜨끔하죠? 왜? 그날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. 자, 또 이야기할게요.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.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? 아,
어디 왔어? 거짓말 하는 거예요. 동맹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.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. 어디 있어요? 어디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? 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떠나러 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열 거예요? 그래도 열 거예요? 흥분하지 마시고요. 흥분은 어떻게 합니까?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국방에 안전을 충분해야지.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임성으로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?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홀 인베스트 대표가 있다던데 그 주가조작에 관련된 그 사람과는 또 무슨 관계예요? 자, 정리해 주세요.